여러분 반갑습니다. 무슨 장마 날씨도 아니고 날씨가 그냥 비가 그냥 쏟아지고 그냥 도로에 물이 차고 막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네요. 또 아까는 잠깐 해가 쨍 하더니 이제 또 날씨가 흐려지네요. 무슨 겨울비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장틀에 내놓은 아이들 비 보양 먹고 아주 탱실탱실 탱글탱글 웃고 있습니다. 또 몇 개 번갈아 가며 비도 맞추고 있고요. 제가 또 바쁘네요. 짜잔,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택배 박스를 오픈합니다. 택배 박스가 파손 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딱 지르치가 제 미리 뚜껑은 열어놨죠. 남의 택배 푸는 거 보는 거 별로 즐겁지 않죠. 샘나죠. 갱스터의 꽃 이야기님께서 보내주신 요 칸나 클레오파트라라고 꽃이 엄청 이쁜 칸나, 우리 갱스터님 벽에 벽 가림막으로 심은 칸나들이 너무 멋있잖아요. 칸나 그 중에 칸나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멋있더라고요. 요 구근으로 아주 잘 키워보겠습니다. 벌써 심어달라는 신호를 하고 있네요. 얼마 지나지 않아 영하 날씨만 지나면 제가 심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아, 본론은 칸나는 덤이고요. 여기에 페이지보이라는 아이랑 미스로즈 이렇게 삽목이들 제가 커뮤니티에 올라왔길래 나눔 이제 키워볼 사람 하고 올라왔길래 제가 은능 중에 손 들었죠. 그랬더니 아, 페이지보이가 좀 은근 까탈스럽다고 그냥 한번 키워보라고. 또 미스로즈는 제가 작년에 한번 또 키워봤잖아요. 우리 갱스터님이 한여름에 보내주신 그 삽목이로 지금 꽃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행복하게 꽃을 보고 있는데요. 미스로즈도 콩나물처럼 크고 있다고 키워보라고 주시니까 제가 또 기꺼이 아주 즐겁게 키워봐야죠. 이 아이는 미스로즈입니다. 미스로즈. 제가 갱스터 날짜랑 이렇게 갱스터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놨는데요. 제가 이거 뿌리파리 때문에 굉장히 막 걱정하면서 소독하고 하고 해서 보낸 미스로즈입니다. 우리 집 미스로즈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. 조금 있다가 엄청 싱싱합니다. 이 정도면 아주 뭐 좋습니다. 이 아이는 페이지보이라고 너무 까탈스러워서 못 키우겠다고 저한테 한번 키워보라고 주셨는데요. 색감이 아주 형광색으로 얘 조금 키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또 뿌리파리 걱정하시니까 제가 또 에프킬라 칙칙 뿌려서 소독 한번 해서 또 분갈이 해서 잘 키워볼게요. 저 페이지보이가 느낌상 제니 같은 이런 종류가 아닐까, 형광색 색깔로 봐서. 근데 이 제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까탈스럽지 않고 이쁜 아이거든요. 요 아이가 미스로즈입니다. 작년에 빼빼 마른 채로 저희 집에 와서 지금 가을까지 뿌리 내림하고 건강하게 만드니라고 제가 햇빛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여줬습니다. 창가에 올려서 거의 뭐 직광도 보여줄 만큼 신경 썼던 아이라 이 꽃볼 보세요. 꽃볼이 이렇게 몇 개나 올려줬는지 이 겨까지도 많이 올려주고요. 여기 또 밑에 또 꽃볼이 또 올라오잖아요.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미스로즈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요 아이가 미스로즈라고 연약하긴 하지만 뭐 제가 지난 여름에 하나 받은 아이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. 이 뿌리파리 때문에 엄청 겨울철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뿌리파리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고 그거 박멸하고 저에게 보내느라고 이렇게 최대한 박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흙은 버리고 하라고 했는데요. 제가 또 이 뿌리파리에는 이 홈키파잖아요. 수성입니다. 수성. 그래서 뿌리 쪽으로 뿌려줘도 괜찮습니다. 우리가 그 집에서 인쇄 유해하다고 거의 이거 쓰잖아요. 요즘은 잘 안 쓰죠. 거의 홈키파로 쓰고 쓰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냥 한 번씩 뿌려주겠습니다. 자잘한 날파리나 이런 것들도 이 에프킬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흙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
아이들은 우리 집에 온 기념으로 신고식을 했고요. 제가 흙을 이렇게 집에 제가 상토 금옥산업사 상토를 딸이 얼마 전에 한 포대를 사줬습니다. 큰 거요. 분갈이 흙은 뭐 30리터짜리밖에 없는데 상토는 이게 좀큰 용량이거든요. 한 포대 큰 포대로 하나 사놨던 거 이제 개봉했었습니다. 이 상토에다가 이 계란 껍데기예요. 계란 껍데기 약간 그냥 대충 문질러 부수는 거고요. 요거 산흙을 조금 넣습니다. 거의 마사 성분입니다. 거기다가 산흙이니까 제가 언젠가 얻어둔 토양 살충제, 이 보라색이 토양 살충제예요. 있으니까 넣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또 뿌리파리 걱정도 되고 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넣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계피가루예요. 계피가루 우리 다루농부님이 1kg짜리 사줘가지고 사서 보내주신 거 두고두고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플라이트예요. 이게 금옥산업사 흙 자체가 좀 플라이트도 많이 섞여 있고 다른 흙보다는 좀 배수성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저는 딱 상토만 쓰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조금 그냥 집에 있는 거배 앞에서 씁니다. 고수님들도 그냥 거의 다 그냥 쓰세요. 그냥 쓰는데 저는 그냥 조금씩 있는 거 썼고 또 계피가루가 이제 벌레들 그런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가루는 거의 다육이 심을 때도 제가 계피가루를 넣거든요. 또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고수 아니거든요. 제라늄 고수 아닙니다. 제 나름대로 키우는 사람이에요. 제가 뭐제 주장이 옳다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제 방법대로 그냥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이 이 페이지 보이를 먼저 이 조금 큼직한 분에 얘가 좀 사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다이소 분이에요.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고요. 이거 1,000원짜리입니다. 가끔 들어올 때도 있고 보통 보면은 품절이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분이 가볍기도 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해서 제가 이분을 몇개 사다 놓고 썼는데요. 또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제단님은 제가 이 사이즈 이상은 저 사이 그더뭐 크기를 늘리지 않거든요. 이 사이즈 안에서 제니도 굉장히 화분보다 몸이 더큰 상태인데 그냥 이분 안에서 흙갈이만 해주고 분 사이즈는 어분 하지 않습니다. 이 갱스터님이 보내주신 아이 제가 밑에 안 좋은 잎들을 좀 떼고 흙들 좀 털어내고 또 홈키파도 칙칙 뿌리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제가 잘 한번 이게 뿌리를 탈탈 털어가지고 뿌리 내림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집에서 또잘 적응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것도 여기 좀 기네요. 이게 어묵꽂이입니다. 좀 길어도 딱 맞을 것 같아요. 어묵꽂이에 이렇게 조금 좀더긴 아이가 있네요. 뿌리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지지대 하는 걸 이렇게 그거 팔더라고요. 그냥 저는 그냥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어묵꽂이 있으면 그냥 여기에 받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흙을 100%막100% 채우면 이렇게 물줄때좀 불편해요. 이 상토가 둥둥 뜨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톡톡 치는 정도로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. 가지고 저면광사 하겠습니다. 제가 양파물 우려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양파물에 담궈 놓겠습니다. 있는 분 맞춰서 그냥 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뿌리 내림할 때는 흙을 꽉 채우는 것보다 조금 흙이 좀 작다 싶게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시네요. 저는 이것저것 적당하게 키우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라 조금 무리스러운 잎들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
아래쪽으로 하엽질 아이들은 미리미리 떼주는 것도 통풍 관리나 영양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 심어주고 또두 아이는 제가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삽목을 했고요. 삽목한 아이들은 뿌리 내림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잎은 최소한의 잎으로 남겨두시, 요 정도만 남겨두셔도 되거든요. 밑에 또 필요 없는 잎들도 좀 잘라주고요. 잎을 자를 때는 바짝 자르지 마시고, 한 0.5cm, 1cm 이렇게 남겨주고, 여지를 두고 놔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나중에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감염의 우려를 막을 수 있겠죠. 이렇게 상처 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. 이렇게 킹스토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예쁘게 자리 잘 잡아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보이도 자기 임무를 찾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갱스터님, 잘 키울게요. 다음에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